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경제TV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늘 좀 방송 보다 보니까 날씨도 좀 쌀쌀해지는 것 같고요. 낙엽이 이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겨울로 가는 그런 입구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올해 겨울이 좀 따뜻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지난주까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뭐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죠.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웠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사실은 좀 이런 반등이 나와서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인들 삼성전자 매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코스닥에도 매도를 하고 1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매도하고 나서 또 새로 사시겠죠, 그죠? 주식시장 떠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기세만 본다 그러면 시장이 그냥 뭐 이렇게 급락시키고 그런 모습은 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차 탄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테마 종목들, 막차 타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또 정치인 테마 종목이 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이 있으면서요. 하루도 그냥 마음 편할 날은 없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도 하시고, 전화 상담도 하시고, 또 CD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서울전화입니다. 02-3153-2642번 02-3153-2642번 이 번호는 여러분들 지금 방송 중에 저하고 전화 연결한 전화번호니까요. 지금 수화기 드시고 전화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자의 0082번입니다. 우물정자의 0082 누르시고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사는 얘기도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평생 하는 주식투자 이 CD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CD 받으실 분들은요. 우물정책 0082번으로 그냥 CD 주세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또 재미난 글로 우리 방송 타이틀이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입니다. 이 중에서 세 글자 뽑으셔가지고요. 삼행시 재밌게 지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7시 40분쯤에요. 저희가 이제 클로징하기 전에 당첨자 발표할 거예요. 예, 자기가 당첨되시면 끝까지 보고 계시다가 자기 번호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받을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CD 챙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주식시장 여러분들 뭐 재밌게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방송 보시면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그 유튜브로도 방송들을 많이 보시고 거기 채팅방에서 지금 재미난 얘기들도 하시고 또 궁금한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테레비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만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채팅장이 있어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지금 그 핸드폰 여시고요. 유튜브 접속하신 다음에 거기서 서울경제TV 이렇게 입력하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중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거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저하고 채팅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지금 30명 들어와 있는데 오늘 120명, 어제 120명 거의 되려다가 말았죠. 120명 들어오시면 오늘 또 따뜻한 커피 쿠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종철 님이 좀 먼저 오셨네요.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토토스타 님이나 뭐 보변신 님 이런 분들은 저희 아주 그 애청자이시고요. 유성매 님도 오늘 본방 사수 하신다 그랬는데,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오늘 하루 종일 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도요, 지금 보니까, 종목 상담 먼저 이렇게 해서 보내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954님, 무료 문자 신청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무료 문자.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8시하고 9시 반 하루에 두 번씩 또 미국 시장 정리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보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무료 문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물정자의 0082번이 저희가 받는 전화번호니까요.
그 번호에다가 우물정자에 008이 누르시고 무료 문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거 점검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 네 가지 코너로 하는데요. 첫 번째 코너부터 할게요. 자, 개미아빠의 오늘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이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업종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 얘기해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가격에 못 사면 못 사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난주에 7만 원 밑으로 들어갔을 때 뭐 6만 5천 원 간다 그러고 뭐 6만 3천 원 간다 그러고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빠지면 더 빠진다고 막 얘기하고 올라갈 때는 막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거꾸로 보면 우리 한 저기 2주 전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LNF라든지 첨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온통 합창 나오면서 뭐 실적이 좋아지고 더 간다고 막 그럴 때 그때 잡으신 분들 지금 꼭지 잡으셨죠. 지금 쩔쩔쩔 매시잖아요.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가시고 주식시장은 새로운 테마를 만들면서 항상 순환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전지다 원전 테마다 그거는 이제 철진한 바닥가에 서 있는 거고요. 그쪽도 좋긴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던 쪽이 또 IT 쪽이에요. 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예, 그리고 미국도 지금 반도체 주가들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상승 시작인데 문제는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일단 모르겠다 그냥 장기 투자다 그러고 그냥 묻어두시는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지어가지고 이제 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간다. 이제 내가 팔면 간다가 나올 때가 됐죠. 그러면서 여기 삼성전자 올라오게 되니까 또 무슨 얘기 나와요? 반도체 장비 소재 같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제도 제가 차트 보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에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제약주도 그렇고요. 오늘 반등 나오는 그런 쪽도 보면은 거의 뭐 1년 이상 조정받은 그런 업종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매물대 없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항상 뭐 첫 반등에서는 시원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죠? 마지막 불꽃이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 시원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 상승 시작이다. 자 이렇게 뽑아드렸고요. 자 두 번째 코너 가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얘기할 텐데요. 개미아빠의 오늘 특징주는 오늘 반도체 장비 중에서 SF 반도체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버링크 지금 그 5G 테마 종목들 아무도 안 보는데 제가 계속 5G 테마 어제도 얘기해 드렸죠. 종목 상담하신 분한테 이제 얘기해 드렸었는데 다버링크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진메트릭스 오늘 재료를 가지고 일부 바이오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한 종목씩 가볼게요. SF 반도체 말씀드릴 텐데 SF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고 예, 이제 실적은 뭐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장 기업 분석 보는 거 잘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회사 웹사이트 연결하시면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다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우물정자의 008이 번호로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 보내시고요. 자, 여기서 SF 반도체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해보니까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돼요.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나고 영업이익이 나줘야 되거든요. 매출액은 나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면 그거는 덤핑하는 거니까 안 되죠. 매출액도 작년에 5,700억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340억 났는데 올해 6월달까지요. 매출액이 2,900억 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반 정도 났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310억. 작년에 1년 벌은 것만큼 지금 6개월 만에 영업이익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자꾸 올라간다는 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지주 순이익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속성에는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이해적자 나가지고 망한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28억 오히려 흑자가 났네요.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 보면 부채 비율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흑자가 나는 종목이니까 부채 비율 109%에서 65%, 61%까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보시면 아 얘는 돈을 잘 버는구나, 그렇죠? 이거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 분석상으로서는 한 80점, 85점 정도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타이밍을 딱 잡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을 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차트를 많이 공부하시고 하신 분은 우리가 보통 차트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뭐 이런 얘기들 할 텐데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지나간 거 가지고는 뭐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지나간 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차트를 보고 딱딱 맞춰가지고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두 달 동안 빠지던 데에서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있을 때는 빠질 때 이렇게 자꾸 물타기 하시면은 계속 빠지니까 힘든데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요. 조금 이제 뭐 장중에 비싸게 샀더라도 기다리시면은 충분하게 먹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라는 건 뭐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한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고요. 또 하나 재료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지금 출장 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미국 출장 가면 뭐 하러 가겠어요? 예? 백신 맞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지금 뭐 바이든 정부에서 야 저기 저 우리 또 땅 줄 테니까 미국 와서 반도체 공장 좀 하나 지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반도체 투자한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반도체 시설 투자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 또 수혜주 얘기들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면은 뭐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칩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얘기들도 중후반에는 보셔야 됩니다. 오늘 SF 반도체가 7,000원에서 전고점이죠. 예, 여기 앞에 이제 전고점인데 전고점 여기서 이제 물리셨던 분들이요. 지난달에 이제 여기서 7,000원에 물려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아마 알트니가 쏙 빠진 것처럼 좋아할 거예요, 그죠? 올라올 때 팍 팔고 나서 아유 이제 이거 다시는 안 산다 그럴 거예요. 예? 한 두 달 이제 내려와가지고 고생했거든요. 그러면 가는 거죠. 내일 아마 눌림목주 줬다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7,000원 돌파되면서 불꽃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은 지금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미국의 시설 투자 얘기 아니더라도 항상 보면은 반도체 장비들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1년치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전반전에 하는 게 아니고 후반기에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SF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LB 세미콘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뭐 그 반도체 할 때 들어가는 쪽은 지금은 좀 가져가셔야 돼요. 첫 반등에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보링크 얘기해 드리려는데요. 다보링크는 와이파이 제품 솔루션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스펙하고 합병해 가지고 이제 상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적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 재바뿌리는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와이파이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5G 얘기들 또 나오겠죠. 그죠? 오늘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KMW라든지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것들로 올라오는 모습 나왔는데 요즘 시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저기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마 자기가 가진 종목도 뭐 이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메타버스 얘기들 나오면서 그죠?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올라왔고 예. 그런 얘기들인데, 근데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게 되려고 그러면요. 5G, 6G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메타버스 자체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속도도 빨라야 되잖아요.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거를 하게 되려면, 5G, 6G 아니면, 5G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6G 정도 되지 않으면 어렵죠. 그죠?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받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5G, 6G는 대세거든요. 그래서 다보링크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확대된다는 얘기들 때문에 오늘 쭉 올라왔는데 차트 분석상으로 한번 맞춰보면요. 이쪽 하락하게 돼가지고 박스권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오늘 거래량 늘어나면서 툭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앞에 여기 고점에서 지금 저항선을 작용했는데 저는 이거 뭐 그동안 제가 이런 보던 종목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좀 이제 슬슬 이제 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눈을 한번 좀 보내세요. 보내셔가지고 다브링크가 또 뭐 요즘 뭐 메타버스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올리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5G 쪽에 어떤 그 와이파이 얘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짐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해가지고 지금 뭐 저기 동물 실험을 했는데 거의 100% 효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 실적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오 중에서 3년, 4년 적자나는 종목들 지금 뭐 두둑이 맞는 종목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 장비 쪽인데 이것도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죠? 작년에 21억 영업이익 났다가 올해 전반기에 마이너스 1억 나고요. 예. 그게 뭐 적자가 막 누적돼가지고 엎어지고 그런 모습은 아닌데 부채 비율도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도 보니까 14% 13%니까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제약주, 바이오주 이런 쪽은요, 이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고 너무 좋아도 잘 못 가요. 그죠? 우리가 제약주 보면 유한양이라든지 뭐 녹시자 이런 거 실적 좋은 데도 못 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식은 누가 사줘야지 올라가고 이제 좀 썰러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주식시장에 뭐 갬블 성격이 있다 그러죠. 그죠? 좀 이제 투기적인 세력이 좀 붙어가지고 올렸다 냈다 하는 데가 주식시장이긴 한데 특히 제약바이오주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진매트릭스도 오늘 딱 보니까 야, 이거 며칠간은 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12,000원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이는데 예, 이거 지금 옆, 뭐, 하락을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이렇게 18,000원부터 하락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거 짧은 매매, 단탄 매매 하시는 분들은 내일 한번 보세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좀 봐도 되겠죠, 그죠? 그럼 어제 예, 제가 일부 저기 그, 뭐, 종목 얘기 다 했으니까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진원생명과 얘기하면서 실적 보고는 못 삽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예, 지금 뭐 진원생명과학도 어제 재료가 나와서 급등했다가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지금은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주식시장이 뭐 1 플러스 1이 2가 되고 실적 좋은 종목만 가고 실적 나쁜 거는 빠지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할 때잖아요. 아마 11월 15일까지 다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개별 종목들 중에서 3년, 4년 적자 났던 종목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갑자기 또 돌발 변수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예상 못한 그런 악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상장 기업 분석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거 보셔가지고 자기가 가진 종목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문자들 오늘 보내신 분 중에 8038님이 입장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어제 뭐 노란 채팅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분들 우물정책 0082번으로 입장 이렇게 보내세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문자를 두 번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서울경제 방송에서도 또 아침에 한 번씩 보내드렸는데 노란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이 다섯 명도 안 됐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어제 거의 뭐 한 100개 이상 문자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저거 요즘 뭐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뭐 무슨 방 해가지고 오니까 보고 그냥 막 지워버리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건 뭐 자기 보기니까 할 수 없죠. 제 이름 써가지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 이름 배현철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좀 무료 문자도 보내드리고 노란 채팅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거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가지고 비밀번호 모르시면은 우리 문자 못 받으시면 못 들어오세요. 아셨죠? 자, 우물정책 0082번으로 입장 아니면 무료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콽에 뭐 우리 어이구 오늘 유튜브는 120명 잘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74명 들어와 있으니까 문자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120명 정도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 한번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힐러리님도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박마니또님은 예, 저번에도 한번 오셨던 분 같은데 그죠? 예, 반갑습니다. 아이디를 재미있는 아이디를 쓰신 분 있는데 황홀한 청춘요. 예, 안녕하세요. 월화 6시 30분 항상 잊지 않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야, 황홀한 청춘이 어떤 청춘인가? 오늘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우리 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뭐 재미난 얘기도 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세 번째 코너 또 상담하는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 많이 보내신 분들 오늘 입장도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805 하나님, 그 번호가 805 하나 쓰시는 분들이 제 이름으로 사무실을 지어주셨는데요. 배 띄워라, 현찰과 철강석을 실어오자. 뭐 이거 SMM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네요. 파워로직스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 전화 연결부터 좀 하면서 중간에 제가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어머니. 예, 지금 뭐 별일 없으시죠? 네.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그 지금 김장 준비들 할 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도 아직, 김장? 아직은 이르지요. 예, 올해도 김장하실 거죠? 네. 아유, 이제 뭐 겨울 준비하셔야 되는데 주식은 어떻게 잘 되고 있으세요? 아이고, 저거 헌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네요. 그래요? 아유, 주식 뭘 힘들으세요? 그 저기 주식으로 해서 저기 생활비 벌고 그럴 분은 아니시죠? 저 아직 초보라요. 잘 몰라요. 그러시면은 이제 더 투자 금액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예,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우리 방송 어제 안 보셨나요? 잘 보는데요. 네, 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왜 웃으세요? 예? 아, 잠깐 너무 웃지 마세요. 우리 정들면 안 돼요. 예? 아이, 재밌게 그 저기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제가 저기 매수한 가격 안 물어볼 거예요. 예. 왜 안 물어보는지 아시죠? 네. 예, 그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파시면 안 돼요. 응?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약재들 마음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예, 뭐 이제 그 저기 임상 뭐 얘기들 나오고 한동안 이제 이게 그 코로나19 치료제 얘기들도 하면서 올랐다가 지금 공매도 뭔지 아세요, 어머니? 예, 공매도가 차가지고 계속 주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셀트리온 한 10년 전에도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네. 그때 만 원대에서 그때 3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는요. 이거 지금 더 떨어져요? 예?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뭐하라고 그랬어요? 어제 저기 아예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추가 매수는 어때요?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셨는데요? 20%요. 20%시면은 요거 22만 원 올라가는 거 보고 하세요. 아, 22만 원 올라가는... 22만 원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돌파되면 강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비중을 자꾸 늘려놨는데 바로 안 가면 또 지루해서 중간에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저는 매수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적도 좋고 뭐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공매도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두 개 다 이제 이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셀트리온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팔면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거쳐서 팔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세계에서가 합병한다는 거가 아마 수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기, 그, 비상장 회사부터, 한 두 달 전에 상장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매도의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해가지고, 주가 빠지면, 싼 가격에 사가지고 갚아주면서 차익을 남기는 게 공매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거는 신용거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신용거래 뭔지 아세요? 네.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나지만 네. 빠져버리면은 돈을 더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거래하고 공매도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매도했던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얘들이 돈을 더 갖다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식을 사서 갚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주식을 갑자기 사서 갚아주기 위해서 매수하는 걸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쇼커버링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알뜻말뜻 하시죠? 네. 네. 그러시면 우리 어머니 너튜브 보시죠. 동영상으로 네. 저기 너튜브 안 보세요? 네, 봐요. 보시면 거기 검색창에서 제 이름 배현철 이렇게 치시고 공매도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30분짜리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 네. 그거를 보시고
잠깐만요. 예, 아직 끝나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적어놓으려고 잊어먹었을까요? 제 이름 아시죠? 네. 예, 배현철 공매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네. 예, 그러시면은 그거 보시고. 그럼 이거 언제쯤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언제쯤 올라가는 거는 저 미아리 가서 좀 물어보고 올게요, 제가. 아, 그렇죠. 예. 미아리 가서 물어봐야죠. 예, 물어봐야죠, 이거는. 근데 문제는 네.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거의 1년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39만 원부터. 예. 예, 그러면 올라올 때도 이런 기간을 가지고 올라와요.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갑자기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네. 추세가 상승으로 잡히면은 막 이렇게 쭉 계속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아니,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상담드리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 저기 현금 있으신가 본데 더 추가 매수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은 뭐 해피하게 지금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뭐냐 하면 이거 지금 26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여기서 지난달에 물리신 분들이 매도하려고 굴뚝같이 있을 거예요. 예. 26만 원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아. 예, 이거 앞에 고점 돌파되는 거 한번 보셔야 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제약,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6시 반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네네. 예, 방송 중에 셀트리온 한번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할 때까지 가지고 가보세요. 아, 네. 응? 가져가 보시고, 네. 제가 오늘도 이제 낮에 노트북 방송 하면서 그 얘기 해드렸는데, 우리가 요즘 어머니 그 방탄소년단 아세요? 네. 우리 어머니 몇 학년이세요? 저요? 예. 6학년 8반이요. 6학년 8반인데 방탄소년단 아세요? 네. 오, 신세대시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방탄소년단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까지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뮤지션이 됐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뮤지션들이 우리 K-POP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요. 예, 근데 이번에 예. 제가 이제 그 이 병원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또 이렇게 기업 방문도 해서 제약에서 가서 보면 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우리 K-바이오 위상이 엄청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는 우리 몇거리는 바이오다, 제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 중심에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셀트리온을 살까요? 삼성 바이오를 살까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를 사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고요. 아마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 추가 매수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22만원 올라서는 거 보고 하시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겨울 잘 나시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건강하세요. 예, 주식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냐,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이유가 예?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시간을 가지고 버티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요, 하다못해 지금 뭐 어디 가서 아파트 하나 사다 하더라도요, 거기 5번, 6번 가보고 사십니다. 예? 지금 지난해 아파트가 막 올라갈 때 부동산에서 전화 받고 그냥 가보지도 않고 그 따라잡으신 분들은 지금 쩔쩔 매잖아요, 그죠? 5번, 6번 가보시고 사신 분들은 수익 내고 다 나왔어요, 벌써.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요, 여러분들 누가 뭐 얘기하고 이거 좋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막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제발 증권방송보다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상장기업 분석도 보시고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인가, 어떻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된가, 이 정도는 꼭 좀 보시고 하세요. 아셨죠?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몇 학년이세요? 6학년 7반입니다. 6학년 7반이면은 오늘 6학년 8반, 7반 이렇게 형님 누님들이 예, 오시네. 금방 봤습니다. 예, 지금 주식 매매하신 지 오래 안 되셨죠? 좀 됐는데 잘 할지를 보답니다. 그러면은 주식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중인데요. 아니, 지금 6학년 8반이 뭐 주식 배우셔가지고 저기 뭐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그 대신 그, 저, 증권방송 계속 보시면서 그거를, 저 주식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예? 우리 형님 그 저 주식 책 좀 사셔가지고 보시고 예? 예, 책 좀 사서 예, 보시고 네, 공부를 좀 그렇게 하세요.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13,000원에 30%입니다. 한 1년 넘으셨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도 배당 받으셨죠? 예, 예. 올해도 배당 받으러 가셔야죠. 예? 예, 배당 안 올라가면 배당 받아야죠. 근데 주식을요. 물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거 이렇게 사셔가지고 뭐 버티게 하신 거는 이거는 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이는데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주식을 사실 때 이 차트 공부를 같은 것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은 미리 좀 팔고 나오셨을 건데 차트 공부 같은 건 안 하신 것 같아요. 차트 공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책의 책 제목이에요. 형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책 제목에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는 책 있어요. 예, 예. 책 제목에 그거 하나 사가지고 보세요. 보시고 이거는 예, 가지고 가시는데 지금 뭐 안 올라가면 배당 받고 지금 마음 편하게는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12월 달 중순경에 배당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은행주들은 그죠? 예. 근데 예, 거기서 못 팔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못 팔고 넘어가시면 1월 달에 주가 많이 빠져요. 예, 예. 항상 배당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은 아셨죠? 예, 예. 12월 달에 막 온통 증권 방송에서 배당 얘기하고 그럴 때 한번 매도했다가 1월 달에 다시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차피 가져가실 것 같으면. 예? 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렇게 매매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저 장중에 주식 시장 계속 보실 수 있죠? 예, 예. 예, 제가 노란 채팅방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예. 예, 노란 채팅방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거기 오셔 가지고 또 내일 같이 뭐 공부하는 것도 얘기하시고 같이 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우리 형님 누님들이 지금 예? 물론 이렇게 대표 종목들 이렇게 사셔가지고 그래야만 다행이에요. 코스닥에 막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 물리셔가지고 지금 애따 모르겠다 단기 투자 그러시면요 주식 없어지는 거 나옵니다. 상장 폐지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유튜브 어떻게 했나요? 80명에서 안 늘어나네. 지금 40분만 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좀 오세요. 유튜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120명까지 되면 바로 그냥 커피 쿠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황홀한 청춘님 전화 연결하고 싶은데 물어보신 게 너무 많... 전화하세요. 예,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연결해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옥내 황님은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금방 부자 되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근데 이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IT 업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바로 안 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부터 조선업 종으로 올라오다가 또 오늘 주춤거리잖아요. 이럴 때 참 아프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 매일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바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춤거릴 때 매도하시면 안 돼요. 예. 조금 더 들어오시네요. 예. 그다음에 최인혜님은 배당금 은행에 가서 현찰로 찾아 철판구이집에 소고기 먹으러 가신다고 했는데 예, 아무튼 좋은 일 많이 만드시고요. 자 지금 또 전화 연결해볼까요? 네, 이쪽에 보니까 문자 두 개만 보고 조금 좀 쉬었다 갈게요. 예, 문자는 A스토리 하셨는데요. A스토리 하신 분 이게 4만 원인데 지금 4만 7천 4만 야, A스 아 이거요. 아 그러네요. A스토리. 예. A스토리 보니까 4만 100원에 20% 사셨다 그러면은 이분은 조금 내려왔다고 사신 것 같아요. 응? 내려왔다고 사셨는데 워낙 거래량이 워낙 좀 없어서 그죠? 지금 거래량이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한번 움직였네요. 한번 볼게요. 예. A스토리.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상장 기업 분석에서 실적 꼭 확인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예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보시고 제가 밑줄 그어줬을 때 그런 기억들을 하고 계시다가 증권시장에서 뭐 그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딱 보시면 되겠죠. 그죠? 콘텐츠 사업하는 드라마 IP 이게 지금 저거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 얘기 때문에 예? 한 2주 동안
콘텐츠 쪽이 올랐었죠. 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공급 뭐 이런 얘기니까 콘텐츠 쪽이니까 뭐 지금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 지금 잘못 걸리신 거예요. 재무제표 볼게요.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작년까지는 적자 났었는데 올해 전반기에 415억 영업이 저기 매출 나서 영업이 52억 났다 그죠? 좋아지는 거는 맞네요.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예.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보니까 부채 비율이 70%, 113%까지 좀 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주가가 한번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분이 4만 원대 샀다 그러면은 예, 이쪽에 올라갈 때 여기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샀을 것 같아요. 빠졌다고 많이 빠졌다고 샀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차트를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요.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봉하고 양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퍼렇게 나오는 건 음봉이라고 그러고요. 빨갛게 나오는 건 양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음봉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저녁에 끝날 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매도가 많다는 거죠. 그죠? 매도가 많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양봉의 의미는 이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작용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봉 나올 때 주식을 사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잘못된 거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아마 지금 여기서 저기 돌발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갭하락을 해버렸잖아요. 갭이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벙 떠가지고 이어서 가야 되는데 벙 떠서 갭을 하락하는지 갭 상승한다든지 이런 얘기. 갭하락을 하는 데서 여기서 잡으시면 안 돼요. 이분은 아마 여기서 오징어 게임 얘기 나오고 막 콘텐츠 얘기 나왔는데 올라갈 때 못 잡다가 갑자기 폭 빠져버리니까 아유 지금 사야지 하고 샀는데 떨어지는 칼날 잡으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저 물타기 매수나 주식 매수할 때는 항상 반등 시 매도가 아니고요. 증권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등 시 매도라 그러고 조정 시 매수 그러는데 그거 다 거꾸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식 공부한 사람들이고요.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반등하는데 주가 올라오는데 왜 매도 칩니까? 삼성전자 오늘 올라오는데 왜 매도 칩니까? 예? 못 올라갈 때 매도해야죠. 그리고 조정 시 매수는 아니에요. 빠지다가 안 빠질 때 매수하셔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다가 지금 안 빠지려고 딱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콘텐츠 쪽은요. 한 번 정도는 더 돌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가져가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잘못했는데 다음은 이렇게 갭 팔아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자꾸 재료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분은. 예? 앞으로 콘텐츠 얘기 나오고 뭐 또 이제 우리가 오징어 게임들 얘기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이제 굉장히 또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그렇고 매트릭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또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고 나가실 때는 아니고요. 여유 있으시면 지금 사고 싶은데 그죠? 예, 아무튼 뭐 손해는 안 보고 잘 나오시도록 예, 지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1년, 2년 걸리는 건 아닌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제가 빠진 거 보고 내가 그때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되게 얄밉죠.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하도 오징어 게임 얘기하길래 제가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저도 봤는데 그게 15편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시간이 열몇 시간짜리던데 3편 보다가 제가 그만 봤다 그랬죠. 예? 너무 잔인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 봤다. 그러면서 저는 안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아무튼 오징어 게임은 이제 지나갔고요. 오징어 게임 말고 이제 새로운 콘텐츠가 아마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넷플릭스에 우리나라 것들이. 예, 그렇게 얘기 나올 때 한번 매도 잘하고 나오시는 걸로 예, 에이스토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콘텐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번쩍번쩍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키다리 스튜디오는요. 이게 그 9월 6일 날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장대 음봉을 한번 두둑에 맞았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굉장한 매물대가 돼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중국에서 뭐 투자 유치한다 그러다가 투자 유치 금액이 뭐 적었다. 그죠? 생각보다 적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음봉 나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서 나오긴 했어요. 이것도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장 기업 분석에서 그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예, 키다리 시트도 보니까 이것도 콘텐츠 얘기잖아요. 한번 볼게요. 뭐 하는 회사인가. 예. 웹소설 웹툰 콘텐츠 플랫폼. 웹툰 콘텐츠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만화 같은 것도 소설 있는 것들도 그죠?
이 저기 저걸로 핸드폰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는 걸 그쪽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콘텐츠예요. 콘텐츠 전문 기업. 뭐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실적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40억씩 영업이익이 나네요. 그죠? 작년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작년에 1년 동안 46억 벌었는데 올해 6개월 동안에 41억 벌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 자회사들이 속세인 애들이 있나 봤는데 이것도 32억씩 흑자가 나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보셔야죠.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 보니까 70% 21% 많이 좋아졌네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키가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오늘 32만 주뿐이 거래 안 됐어요. 이 거래량이 워낙 많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일별로 보면 거래량이 여기서 18,000 올라갔을 때 200만 주 됐다가 한번 두쪽 들었다가 놓으니까 30만 주, 20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됐거든요. 주가의 그림자다, 그죠?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뭐 다른 데서 상담을 하게 되면 여기 61평선 16,000원 선 빠지면 매도했다가 밑에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한 번 더 거래량 튀어 나오면서 여기서 한 200만 주, 300만 주 거래되는 날 그날 한번 보세요. 매도는 뭐 19,000원이 갈지 2만 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한번 움직였을 때 들어가셔가지고 걸리셨는데 18,300원이면은 차트 공부는 좀 하신 것 같네요. 18,300원 사신 분 같으면 10%면은 다시 돌아서 나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한 17,000원 안착에 성공하면 한 10% 정도 더 매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타기 매수는 올라갈 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려갈 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또 보니까 ABL 바이오도 하셨는데 이거 뭘까요? 5225님, 끝번호 5225님 쓰시는 분이 ABL 바이오 무료 문자도 하고 이렇게 네이크로 받아 보내시고요. 은행님, 단풍님 시즌 즐거움 속삭이며 홀딩할까요? 단풍 구경이나 가세요. 근데 ABL 바이오는 잠시 후에 제가 또 한번 봐드리긴 하겠는데 이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마 안 보셨던 거 사신 것 같아요. 또 중간에 보신 분들 있으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90명 정도 들어왔어요. 유튜브에 이제 한 30명만 더 들어오면 우리가 또 한번 재미난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중간에 보신 분들 이 CD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애물정자의 0082번으로 저희 방송이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 상담이거든요. 여기서 세 글자 뽑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삼행시 지어서 재밌게 지어주시면 저희가 7시 40분쯤에 또 지금 그 당첨자 발표할 거예요. 당첨자 발표하면은 끝까지 보시다가 받을 곳 보내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에 또 보신 분들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도 신청하시고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오늘 뭐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러시는데 그죠? 주시장이는 좀 따뜻해져가지고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거래소 업종 대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또 지금 고민거리가 그죠? 대북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 살짝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미국하고 뭐 종전협정 이런 얘기들 잘 될 것 같더니 또 북한에서 지금 뭐 미사일 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대북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자기가 가지는 종목이 무슨 테마고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대아TI, 신원, 일신석재, 아난티, 남해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북 경협주거든요. 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문자 보내세요. 제가 무료 문자 좀 보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무료 문자는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기 아버님은 몇 학년이세요? 5학년 8반입니다. 5학년 8반이면은 내가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아, 형님 되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저기 자기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예, 예. 자기가 다 어려 보인대요. 예, 제가 막 조금 형이에요. 예. 아유, 이제 우리도 나이들 먹어서 이제는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예. 어떻게 저기 그 노후 대책 예전에는 잘 키운 자식들이 노후 대책이 되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죠. 예, 예. 예? 예 내가 내 재산 내가 잘 지켜야 되셔야 되니까 우리 아우님은 내가 이거 저기 CD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예, 우물정책 0082번으로 한번 주소를 한번 좀 보내 주시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CD 받으시면 한 10번 정도 보세요. 예, 예, 예. 예, 저 오늘 어떤 정보 받으실까요? 저희 파워로직스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매수가가 10,000원이고 25%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요, 아주. 아유, 기가 막혀. 지금 뭐 차트 같은 거 보는 거 공부도 한 번도 안 하셨어. 응? 아, 예, 저기 좀 친구 말 듣고 이렇게 친구? 그래가지고서 예,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있는 것 좀.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공짜 없는데 이게 공짜를 말했어요. 예? 예, 그 친구 전화번호 확 지워버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친구들 뭐 다른 데서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파워로직스 한동안 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예. 우리 성장기업 분석 보는 거 메뉴 이거 보는 거 아세요? 아니 모르고요. 제가 예, 예, 예.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매매하실 때 핸드폰으로 하세요, 컴퓨터로 하세요? 아,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하시면 핸드폰 웹사이트 이제 증권에서 딱 그 어플 연결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현재가도 나오고 뭐 차트도 보고 이 정도 주문 넣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가 상장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예. 예, 예 현재가라고 하는 메뉴고 뭐 차트 이런 메뉴도 있는데 상장기업 분석 메뉴가 이 회사마다 번호가 있거든요. 예. 예. 여기서 이 번호를 모르면 내일 예, 그 예. 거래하는 증권에서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예, 예. 상장기업 분석 메뉴가 몇 번이냐 물어보면 알려드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꼭 보셔야 돼. 예? 예. 우리 이제 저기 집에 집사람 있어요? 예예. 예. 지금 텔레비 같이 보시나요? 속상해갖고. 예? 예? 지금 주식에서 돈 못 버니까 요새 또 저 같이 안 볼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예? 예.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은 우리 남편 최고라 할 텐데. 우리 이제 저기 그 집에서 사랑받으려면 돈 잘 버는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식도 돈 잘 버는 거 봐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예, 이거 예. 뭐 하는 회사 파워로직스를 보니까 아, 뭐 PCM, CEM, 뭐 카메라 모듈 이런 얘기들이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카메라 모듈 얘기들은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학을 거래처로 하고 있다. 카메라 모듈이 뭔지 아세요? 응?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핸드폰 화면은 카메라 있잖아요. 예, 예. 보통 예. 요즘 3개, 4개씩 붙잖아요. 예. 그거를 3개, 4개를 같이 이렇게 같이 조립해 놓은 걸 모듈이라 그러거든요. 예. 예, SM 스마트 모듈. 근데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핸드폰에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핸드폰에서 보니까 이게 보세요. 적자가 이렇게 나잖아요. 응? 작년에도 9,200억 매출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262억 마이너스가 나고 올해도 4,000억 6월 달까지 4,000억 매출 났는데 영업이익이 108억 마이너스 났잖아요. 집에서 돈 잘 벌면 좋아해요? 돈 못 벌면 좋아해요? 잘 벌면 좋아하죠. 돈 못 버는 애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좀 멀리 해야죠. 내보내야 되죠, 이거는. 네? 부채 비율도 70% 정도 됐고. 그래서 이게 네. 한동안 이제 이게 테마를 만들면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어떤 종목 교체 한번 하실래요? 예, 예, 예. 네? 예, 저는 이건 물론 이제 뭐 회사가 없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닐 거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변신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동차 보니까 우리 요즘 보면 그 자동차 보면 뒤에 운전하면서 뒤에 또 볼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것들 카메라 달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자동차 그 자율주행차 하려고 그러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변신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서 적자가 나니까. 예. 이거를 지금 비중이 얼마 정도 가져가셨어요? 25%예요. 물타기 하셨네. 왜? 네? 아니요, 그냥 한 번에 25% 샀어요? 예예. 예. 그래갖고 돈이 없어서 이게 뭐도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다 보니까 또 집사람하고 싸움도 오게. 그거 저기 저 집사람하고 싸움도 했어요?
예, 예. 아유, 저 한대 얻어 터지지 않은 게 다행으로 알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좋아. 그러면은 앞으로 예, 한 3개월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저기 개나리 꽃 필 때까지 돈 벌어서 예,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봄나들이 한번 가는 그런 주식을 사자고요. 야,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실적 나오는 종목으로 갈게요. 그래서 제가 내 문자 무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예, 예,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IT 반도체 이런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테니까. 예, 예. 요거 종목 교체 하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낮에 그 노란 채팅방 하실 줄 아시죠? 예, 예, 예. 예, 제가 노란 채팅방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 예. 거기 오셔가지고 내일 같이 종목 교체 하면서 매매 해볼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멋이죠? 그리고 아, 네. 혹시라도. 예, 예. 혹시라도 예. 종목 교체 했는데 좀 바로 안 가고 좀 빠진다 그러면은 나를 자꾸 째려보고 그러지 마시고. 예? 아니, 그냥 갖고 가야지. 예, 그냥 가져가시고. 지금은 어차피 이거 가지고는 못 팔고 그냥 장기 투자하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뭐 2년, 3년 가는 거 아닌 거니까. 요번에 저기 반도체 장비 소재들도 움직이고 제약주들 움직이니까. 그 중에서 예, 예. 한번 종목 교체 하는 걸 과감하게 한번 합시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꽃필 때, 저기 개나리 꽃필 때 한번 만나요. 아, 예, 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맨날 말로는 그랬고 수익 나면 다 도망가더라. 안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일 있기 바라고요. 예, 예, 예. 지금 앞으로 좀 잘 고쳐 나간다면 우리가 주식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CD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CD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증권방송의 시청률이요. 시간대가 12시에서 2시 사이가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대에는요. 여러분들 지구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 아버님들 채널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래도 집에서 좀 대우받으시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보실 거예요. 주식하셔가지고 다들 수익이 안 나니까 주식방송 본다 그러면 집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죠? 아, 돈도 못 벌면서 그거 본다고. 그러니까 못 보고 있다가 식구들 다 잘 때가 이제 12시 되면 자잖아요.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그렇게 증권방송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시장 쳐다보면서 다우지수 빠졌는지 올라갔는지 그거 걱정하시면서 밤새우지 마시고요.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무료 문자 미국 시장 어떻게 됐고 우리 시장 어떻게 됐고 다 보내드리거든요. 여러분 푹 주무세요. 주무시고 주식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자,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자,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또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몇 학년이세요? 6학년입니다. 6학년이시면은 앞에 분보다는 형님이시네, 그죠? 주식을 해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한번 배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농심 때문에. 농심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수익 내고 나오셨어요?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손절하고 나왔어요? 예. 그때 저기 농심 제가 이거 손절하라는 얘기는 안 했을 텐데, 그죠? 예, 그냥 계속 기다리라고. 예, 웬만하면 이런 종목도 있는데 얼마에 손절을 했어요, 그때? 그때 32만 원이었는데 네. 28만 원에 손절을 하고 아이고 이거 저기 저 7월 달에 34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 돈으로 다른 거 좀 해 갖고 네. 그 손해 금액보다는 더블 이상 벌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그러면 이제 네. 저하고 뭐 상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더블씩 벌으신 분들이 무슨 상담을 합니까? 아니 근데 요새 네? 또 장도 안 좋고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아마추어라요. 네, 그래요. 지금 어떤 정보 받으실까요? GS 리테일입니다. 네, 이거는 얼마 산지 안 물어볼게요. GS 리테일 뭔지 무슨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시죠? 업종이 뭐예요? 네, 편의점 쪽입니다. 편의점. 그러면 편의점 네. 요새 어떻게 저 동네 편의점 장사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편의점이 좀 재단지원금 이런 것도 되고 6.25도 인수하고 하여튼 좀 하는데 주가는 그리고 별 움직임이 없고 최근에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GS 리테일 같은 게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에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때거든요. 예. 이거는 34,000원대에서 매물대가 좀 있는데요.
예. 예, 34,000원 팔지 마시고 그거 돌파되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예. 네, 그리고 저기 저것도 물론 저 그거 농심 파셔가지고 잘 다른 거 가지고 수익 나셨다는 게 다행인데, 예, 농심도 팔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 GS 리테일도 34,000원에서 팔고 나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은 뭐 이거 저기 현금으로 매수하신 거죠? 네, 다 현금으로 하고 예, 있고요. 그 신용거래 안 하셨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거가 아직 약간 현금이 좀 있어서 예. 추매를 조금 해갖고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거 때문에 좀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신다면 잘 될 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GS 리테일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예, 빠지지는 예. 않는데 이게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전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뉴드 코로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예. 사실 GS 리테일이나 편의점 같은 게 24시간 영업이니까 야간에도 젊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래야지 매출이 많이 나는데 그죠? 그동안 못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약속할 거는 34,000원에는 안 판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 예, 34,000원에 매물대가 있어요. 지난달에 보면은 여기 34,000원에서 한번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요거 돌파되면 그냥 나가니까. 예, 그냥 가지고 가시고 뭐 조금 여유 있게 내가 시간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은 매수도 가능합니다. 예. 저 내 생각하고 똑같죠? 예, 예. 예, 생각이 같으면 같이 가시면 되고 저희 방송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서울경제TV죠. 예,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저기 월요일날 화요일날 보시면 예, 같이 한번 타이밍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 가져갈게요. 예, 계속 보고 있고 예. 전화 연결이 몇 번 했는데 예. 오늘 됐네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저번에 또 예. 우리 저기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잘 나오셨듯이 예. GS 리테일도 뭐 그런 종목도 사실은 지금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부담 없는 이런 종목들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매매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종목마다 보면요. 다들 그래요. 이제 제약주들도 보니까 오늘도 10만 주 거래되는 게 거의 잘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는 좀 기다리셔야죠. 첫 바닥에서는 이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 연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문자 하신 분들은요. 여기 그 우물정책 0082번으로 문자 신청하신 분들 조금 기다리세요. 예, 전화 연결 마지막 하고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예, 몇 학년이세요? 5학년 7반이요. 5학년 7반이면은 제가 오빠네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제 우리가 다들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죠? 네. 예, 예전 같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도 주식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계시니까 네. 지금 어떤 정보 받을까요? 저는 한미약품이요. 예, 이거는 제가 가격 안 물어볼게요. 네. 가져가셔야 돼요. 예? 아, 가져가야 돼요? 예, 지금 저기 혹시 그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약 타는 거 있어요? 뭐 혈압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지혈증, 당뇨 이런 약 혹시 저 드시나요? 아니요, 그거 먹는 건 없어요. 아직 안 먹어요? 예. 그러면 주위에 친구들은 아마 그런 약 타러 가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고지혈증 뭐 예, 그런 약. 지금 이제 맞더라고요. 뭐 저희 주변에도 이제 약이 자꾸 늘어나죠. 우리가 예. 지금 이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됐잖아요, 그죠? 평균 수명이 옛날에 저 조선시대 같으면은 46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80세, 100대 시세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래 살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오래 살면은? 건강이죠. 건강을 지키려면 제약주, 병원하고 제약회사 가까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트렌드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한동안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왔다가 지금 한 6개월 이상 빠졌잖아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6년 전인가 그 제약주들 그때 막 올라오고 난리 날 때가 한미약품이 그때 100배 났던 종목이에요. 100배 저점에서. 응? 예,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게 그때 당뇨 주사기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한동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로열티 받는 것도 뭐 취소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주가가 하여튼 3년 이상 빠졌어요. 조정 받았어요, 제약주들.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10%요. 10% 정도 되시면 지금 현금 좀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해서 더 조금 더 사실 수 있어요? 겁나서 네. 못 사겠죠?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계속 떨어지지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지금 한 달 동안 저 10월 달에는 안 빠졌잖아요. 예, 이제 예. 좀 약간 저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저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예,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아, 추가 매수. 예,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일단은 30만 원대에서 좀 매물대가 있어요. 이게 차트 모양 보면 지난달에 30만 원에서 여기서 이제 안 빠질 거다 싶었는데 한 번 더 빠져버렸거든요. 예. 예, 여기서 올라오면은 매도하려고 굴뚝 같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예, 저희 방송 몇 시 하는지 아세요? 6시 반이요. 예, 6시 반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니까 네. 제가 특별하게 한미약품 매도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예. 어디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여기 성남시요. 아, 성남이시면은 우리 방송 잘 보시고 제가 네. 제약주 매도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매도하세요. 응? 아, 네. 네. 저기 그 제가 그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 2차 전지 종목들 코스모스고 필 때까지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봄에 사서 가을까지 가져갔거든요. 아, 제약주들은요, 지금 사시면 개나리꽃 필 때까지 기다리세요. 개나리꽃 몇 월 달에 피어요? 잘 네? 생각해. 봄에 피는 거 봄에요. 아니에요? 봄에요. 그리고 봄까지, 아유, 봄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런 얘기 하고 싶죠. 예? 네? 주가가 올라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올라오기, 슬슬슬 올라오기 시작. 그리고, 이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은 이 주목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시고요. 네. 예, 비중이 10%뿐이 안 된다니까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아, 네. 염두하지 마시고 봄에 만나요, 봄에. 예, 감사합니다. 왜요? 갑자기 힘이 없어졌어요? 예? 내일부터 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주식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니까 일단은 바닥은 나왔어요.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이쪽에 그 뭐야 유튜브 쪽에 보니까요. 김성환님은 삼행시 채택됐는데 CD 한 달 지났는데 못 받으셨다고요? 진짜요? 그러면은 전화번호 한번 더 확인해야 되니까 자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주소 한번 보내주실래요, 김성환님? 저희가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냈는지 뭐 배달 사고 난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에서 한 번 더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뭐 약속하고 안 보내준 건 없죠. 제가 이거 CD 지금 거의 한 2,000장 보내드렸는데 예? 예, 이 차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문자들 무료 문자도 신청하시고 또 입장하신 분들 그리고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도 저희가 이쪽에 노란 채팅방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시는데 그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막 스팸 문자도 엄청 들어오잖아요. 저한테도 저도 이 핸드폰에요. 수신 거부 그런 게 한 300개, 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요새 급등주 알려준다 그러고 그죠? 뭐 몇백 배 났다 그러고 자꾸 문자 오니까 수신 거부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다 보니까 안 보고 막 수신 거부 막 걸잖아요. 그 서울경제TV 전화번호도 수신 거부 걸으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있나 보시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577-7451번이에요. 1577-7451. 수신 거부 걸렸으면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 있어요. 저 무료 문자 신청했는데 왜 안 보내주냐 이러신 분들 있는데 저희가 보냈는데 그게 수신 거부 걸려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자 볼게요. 에어부산 하셨는데요. 예.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이거는 좀 실적을 본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3,230원에 사셨는데 예, 아마 지금 5% 정도 되시니까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단타나 볼까 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에어부산이 이게 지금 유상증자 다 했죠. 권리락도 하고요. 유상증자 청약까지 해가지고 아마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에어부산이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그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항공주들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유상증자 얘기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달 전에는 소형 항공사들은 조심하시고 오히려 대한항공 쪽으로 안전빵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에어부사는 지금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 조정 다 받고 예?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셔야죠. 예, 가져가시고요. 이 실적 보면은 몰라요. 지금 3분기 실적도 아마 적자일 겁니다. 적자 나왔으면서 일단은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한 1년 사이에 이해사가 없어지고 그럴 확률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도 지난주에 주말에요. 지금 골프 치는 사람들 해외여행 가려고 엄청 기다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여행 다니시는 분도 그렇지만은 지금 방콕 쪽이나 태국에 이쪽에 그 골프 예약 받았는데 순식간에 마감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골프 치러 해외여행 가시고 여행 다니시는 못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하더라도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 지금 답답하고 어려울 텐데 지금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셔야죠. 예, 위드 코로나니까. 주의하실 거는요. 이 차트 모양만 보면 이거는 이제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차트 안 보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반짝반짝하기 때문에요. 여기 갭 내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3,250원부터 여기 2,900원까지 갭 내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갭 메꾸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3,25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응? 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근데 이제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방송 보시다가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보유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거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보유하라는 말이든지 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거 당신 때문에 샀는데 주가 빠졌어요 이러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중금방송에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 때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얘기했던 종목도 사서 손해보셨다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시고 그 사람 뭐 안티 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만약에 얘기했는데 저 주식에서 수익 많이 났으면은 돈 버는 거 그 사람 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예요. 예, 에어부산을 제가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에어부산은 지금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한농화성인데요. 한농화성이요. 여기 어디로 갔냐? 시간이 다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예, 지금 저기 그 우리 CD 신청하신 분들, CD 응모하신 분들은 지금 43분쯤에 제가 발표할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예, 무료 우물정책 0082번으로 CD 신청하신 분들 있죠. 예. 그다음에 한농화성은요. 이게 지금 2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9,500원에 사셨으면은 여기서 아마 여기 이제 차트 공부하신 분 같아요. 예? 여기서 돌아가서 나가는 거 보고 1차적으로 상승 후에 주가 조정 주고 돌아서 나가는 거. 엘리어트 파동으로 1파, 2파, 3파 보시고 딱 사셨는데 예, 10% 정도시니까 딱 맞게 사셨네요. 그죠?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샀는데 한 번 더 빠졌다. 그죠? 예. 한농화성도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저기 보셔야 돼요. 실적 같은 거는 보셔야 되니까 예, 한농화성. 이거는 뭐 특수산업용 유아제품, 뭐 화학제품 이런 얘기들이고요. 예. 이거 뭐 읽어봤자 계면활성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읽어봐도 잘 모르잖아. 아, 화학업종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자꾸 어려운 말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자, 재무제표 보니까 어떠세요? 매출액도 오늘 6월달까지 1200억 매출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100억 났어요. 그죠? 예, 작년에 138억 났는데 올해 100억 났으니까 나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부채비율. 부채비율도 뭐 30% 정도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목이 워낙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이죠. 이렇게, 그죠? 예, 100만 주 되다가 30만 주, 50만 주 이렇게 줄었잖아요.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돼요.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돌아서 나올 때 2만 원 돌파되면은 저항선이니까 이거 돌파되면 그냥 나가겠죠. 이분은 19,500원에 샀으니까 아마 2만 원 올라오면은 아유, 조금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단타로 보지 마시고 이런 거는 조금 긴 텀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MACD 상으로서도
여기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고 좀 그랬는데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뭐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지금 이분은 차트 공부하신 분이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제 장대 공부 나온 게 조금 아프긴 한데 그래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는 100명도 아직 안 됐네요, 그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예, 오늘은 커피 쿠폰 못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천년사라님 신혼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오프닝 할 때 저거 얘기했었죠. 예, 대북 경협주 가져가신다고, 그죠? 예, 욕심부리다 손질 보셨다 그랬는데 요새 또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9393님 오늘 처음 방송 보는데 CD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요 저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방송하니까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이거는요 우물정자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는 그 전화번호로 예, 제 방송 이름이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이거든요. 이 중에서 세 글자 따셔가지고 삼행시 재밌게 지어주시면 저희가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5082님 퇴직금으로 주식을 살까, 근처 은행에서 대출 받아 살까, 길이 안 보이네, CD로 공부하면 올바른 길이 보이려나. 퇴직금으로 주식 사셔가지고 예?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거 사셔가지고 배당받는다 싶으면 되는데 개별 종목 사시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예, 5082님 예비 후보로 CD 당첨자 예비 후보로 받으려 놓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너는 이제 내일 얘기해야 되니까요. 내일 장 어떻게 할 건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개인들이 오늘 1조 이상 팔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막 팔고 주식 안 하려고 떠나고 그럴 건 아닐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겠죠. 예,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뭐 FOMC 회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더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중 금리가 또 올랐어요.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모든 악재들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었던 악재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저는 종합주까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3000포인트에서 또 거기 빠지면 싹 들어왔다가 3050 올라오면 좀 내려나오고 그러는데 이 박스권 상향 돌파가 되는 데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종합주까지 100포인트 올라오는 건 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시작하는 그동안 뭐 1년 이상 조정받았던 그런 업종 그쪽으로 갈게요. 남들이 다 얘기하는 뭐 메타박스나 전기차 예?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저 안 보겠습니다. 응? 남들 다 좋다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 나오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예? 지금 사시면은 적어도 이제 봄까지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세요. 예? 하시고 많이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쪽에 그 제가 바이오만 이렇게 뽑아낸 적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바이오만 한번 뽑아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거의 매일 파란색 나오다가 오늘 빨간색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뭐 20% 10% 이상씩 올라온 종목들이 톡톡씩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시그널이 나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하고 그다음에 대표 경협주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북한하고 우리의 관계라든지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대북 경협주 그쪽으로 좀 매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긴 텀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아까 5G도 얘기해드렸죠,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저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 창투사들 비트코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죠? 예, 그런 종목들 우리 투자 좀 뭡니까?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비텐트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도 하나투신 자회사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투사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다가 쏙쏙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크게 안 빠지는 모습이니까 이쪽 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업황 자체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중에서 진짜 그 튀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한번 선별해서 오도록 하고요. 저희는 월요일날, 화요일날만 방송을 하니까 오늘이 이제 이번 주 또 마지막 방송인데 조금 아쉬운 분들은요. 저희가 노란 채팅방 해드릴 테니까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입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낮에도 제가 노란 채팅방에서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노란 채팅방 오시면 뭐 급등주 알려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CD 당첨자 발표할게요. 예, CD 당첨자는요. 지금 나오신 전화번호, 특번호 자기가 당첨되신 분들은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다시 한번 받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CD 챙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 방송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